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가산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이웃이 오죠? 안녕히 주무셨죠? 젤리라고 원숭이가 한 마리 사왔습니다. 캠핑장에 들어와 있고, 예. 아, 얼굴, 뭐가 많네요, 오늘. 이벤트가 많네요. 오늘 4월, 며칠이야, 오늘 9일이죠? 예. 일 써봐. 일 써봐. 오. 리액션 좋네. 고마워요. 일섭이가 리액션 좋습니다. 리액션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해서 바꿀 수도 있고 그죠? 엄마한테 편지가 왔네요, 그죠? 진짜 엄마한테 온게 아니라. 자, 여기 새로운 이웃을 한번 만나러 가봅시다. 광장 옆에다 분수를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엄마의 티슈 케이스. 선물이다.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대나무 숲벽 이거 있는데. 없었나 보네. 여기는 근엄이가 오는 거고, 근엄이가 올 거고, 그죠? 어? 어디? 젤리언 어디다가 했지? 아, 여기가 젤리네 집인가 봐. 가볼까요? 얘도 좀 가난한 것 같은데? 오, 젤리야. 웃기네. 웃기. 원숭이. 캠핑장에 가볼까요? 어떤 애가 와 있는지.
멋있는 애가 좀 이제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얘를. 쥐새끼가 쥐새끼는 미안해. 일부러 초대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웃으로 그쵸? 따뜻한 봄날이네요. 근데 요즘에 일교차가 좀 큰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께서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땅갈기알. 여러분, 여기 이 게임 내에서 지금 부활절이 4월 12일이건데. 5월 12일이면 3일 후네요. 그쵸? 그때까지 뭐 레시피를 다 완성하면 뭐가 이벤트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화석이다. 근데 위에도 한번 좀 가봐야지. 비탈길을 만들어 놓으면 편한데 비탈길 비싸요. 그래서 함부로 만들 수가 없게 해놨어. 금광석 나왔다. 어디에 쓰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좋은 도구를 만드는 데 쓰겠죠? 철광 도구 만드는 데 쓰이니까. 화석이다. 이거는 달걀일 것 같은데? 아, 화석이다. 오, 화석 발굴의 천재인데? 오, 화석 몇 개나 모였, 벌써 4개나 모였나? 와. 이런 데 도대체 뭐가 사는 거지, 이거? 웅덩이에는? 저번에는 그게 있었는데? 물챙이였는데? 개구리 같은 거 잡히려나? 어? 뭐야 이거? 송살인가? 와, 처음 잡은. 이것도 박물관에 가서 납품을 하죠. 이런데 해변에도 여러분 그게 있을 수가 있어요. 메시지 보틀 같은 게 떨어져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변도 한번 점검을 해주고요. 친구야, 잘 부탁해.
달걀, 물고기 달걀, 땅 달걀. 어, 이거는 조금 전갱인가? 멸치다. 아이고, 오늘 송사리에다 멸치에다가 그냥 아주 난리 났구만요. 가서 좀 주머니를 좀 비웁시다. 오, 메시지보트 왔습니다. 아, 이것도 뭐지? 바꿔야 되네. 다음에 이거를 열면 레시피가 있고. 이렇게 하고. 네, 가져가면 되죠. 간편합니다. 간편하죠. 뭐가 엄청 오네 오늘. 아, 참. 선물이 풍부하죠. 선물이 풍성하네요, 오늘은. 오, 레시피 많이 늘렸어요. 오, 2000마일이 지나졌네. 오, 이거는 음수대? 돌, 철광석이 있으면 분수를 만들 수 있고. 대나무. 어? 바구니 가방. 대나무 6개 있으면 되고. 어, 요거는 이제 만들어놔야 되겠구만. 점점 레시피가 늘어납니다. 야, 창고가 이제 거의 가득 찼겠다. 어떡하냐? 창고 늘려야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 하늘을 나는 달걀. 요게 제일 얻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건 괜찮고. 그다음에 엄마의 티슈 케이스. 여기다. 와, 예쁘다. 어디 올려놓을 데가 없네. 수납해 놓자. 자, 가볼까요? 러브 상점에 가서 뭘 파는지 나오고. 어, 저기 사하라 왔다. 사하라. 반가운 우리 사하라한테 벽지를 사야죠. 팔고 싶은 거 많죠. 농어, 멸치, 돌, 전갱이, 사과, 멸치, 송사리는 안 돼. 한정민, 전투. 경제를 이제, 그쵸?
살리고 이렇게 마일리지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와, 저것도 좋다. 모빌. 나중에 좀 생각을 해보고요. 이건 뭐야? 피아노 의자인가 보네. 와, 이 우산 예쁘다. 그쵸? 블루 퀼트? 밀리터리? 아, 좀 마음에 안 든다. 우리 사하라한테 한번 가봅시다. 사하라. 안녕. 사하라 있었는데 그 전에. 자, 감정을 화석. 오, 다섯 개나 되네. 기증하고, 그쵸? 나 송사리도 기증해야 돼. 기증할래. 오, 세 개나 있네. 새로운 화석이. 뭐야, 이게? 디플로도쿠스의 허리, 브라키오사우루스. 와, 송사리까지 기증해버립시다. 기증할 거 기증하고 문화 발전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 사하라 어디 갔냐, 사하라? 벽지를 파는 우리 사하라를 한번 만나 줘야 되는데. 여기에도 이웃이 오고. 어디 갔지, 사하라? 어디 갔죠? 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짝거리는 거. 오! 천벨! 어? 가만있어, 이거 뭐야? 완성시켜놓은 거지, 내가. 내가 해놓고도. 달걀 또 팔아버릴까? 나중에 한꺼번에 팔면 돈이 되겠죠? 그냥 파내는 족족 달걀이네. 얘한테
얼마나 애들이 기부를 했나 좀 볼까? 기부를 하면서 인프라는 이렇게 주민들이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죠? 오. 2만 불, 2만, 3만, 아, 2만, 이제 2만, 2만 바뀌었구만. 빨리 좀 건설해. 네. 오, 뭐야, 뭐가 큰 게 있는데요? 비단잉어 같습니다, 여러분. 비단잉어. 짠! 어, 이거다, 이거. 그냥 이거다. 왔다, 왔다, 왔다. 사하라. 널 찾고 있었어, 사하라. 아, 내 돈이 없겠네. 큰일 났네, 이거. 돈 좀 찾아올게. 기다려. 은행에서 돈 좀 찾아와야 되겠습니다. 아, 이제 진짜 이렇게 하다 보면 하도 다른 하는 과정에서 다른 거 해야 될 게 생기고 다른 거 해야 될 게 생겨서 원래 목적을 까먹습니다. 하지만 은행에 돈이 있으니까 이거 찾아서 그죠? 살 거 좀 사고. 응. 해야 될 거는 안 하고 또 보게 되네. 또 랜턴 플라밍 필요 없고 수건. 대출 잔액도 많이 남았네. 출금하자. 할 수 있을 만큼. 상황 나중에 해도 되겠죠? 자, 일단 그래서 우리 벽지랑 타일을 한번 사고 그 다음에 마무리합시다. 잘 받을게. 사하라 낙타 자식아. 대금을 나에게 줘요. 얘가 사막 이미지, 그죠? 사막의 실크로드에서 이제 로그 사이즈 뭘로 할까? 로그 사이즈로. 세 장 준대. 와, 대박. 교환권에 낚여서. 분홍 줄무늬? 고속도로 바닥? 아씨, 필요 없는데, 이런 거. 지하 감옥벽? 이런 것도. 아, 자식. 진짜 이런 걸 주냐.
한번 코디를 해보고. 컨셉 놀이 할때 좋겠네. 아, 이거 뭐야, 이게. 왜 이런 걸 줘. 이것도 뭔. 분홍 줄무늬 러그? 아, 이걸 바꿔야 되겠다. 오, 컨셉에 맞는데? 어울리죠, 여러분. 그쵸? 이게 뭐지? 러그는 잘 샀다. 창고 가득 찼대.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쓸모없는 거 팔아버려야 되겠다. 필요 없는 거 팔아버립시다. 통과할 때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지구이? 이런 거 필요 없죠. 두 개나 있을 필요 없죠.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오후에 하겠습니다.